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완불하는 축복을 주셨어요. 완불했어요. 이걸 일컬어서 24절에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.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.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. 그 말은 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는 말입니다.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통하는 용어입니다. 옛날에 노예시장이 한참 왕성할 때는 노예를 세워놓고 값을 매기고 그 다음에 사가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잖아요. 그때 지불하는 돈이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값을 요구하셨습니다. 그 값이 뭔지 아세요? 죄의 삭은 뭡니까? 사망입니다.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. 영원히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.